떠들이러 나갔는데? 할아버지랑 온 거야? 응. 그럼 네 엄마 어디로 간 거니? 아버지, 언니 못 보셨어요? 아버지! 못 봤으니까 한이만 데리고 왔지. 더운데 어디 좀 들어와서 얘기 좀 하죠. 미안해요. 나 감독님하고 할 얘기 없어요. 그만 가보세요. 이러지 맙시다. 나하고 무슨 사감 있는 것도 아니고 나한테 이럴 것까지 없잖아요. 사감은 없지만 나 감독님 보는 거 불편해요. 더 이상 할 얘기도 없고요. 그러니까 그만 가보세요. 몇날 며칠 전화도 꺼놓고 그렇게 사람 속 터지겠으면 됐지. 목소리 듣자마자 쫓아온 사람한테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? 안 쓰기로 했으면 감독님 전화 받아야 될 이유도 없고 이렇게 만나야 될 이유도 없는 거 아니에요? 지금 내 인내심 어디까지 가는지 시험하는 거예요? 차에란 그대로 갈 거고 이 대표님 그대로고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다면서요. 근데 난 왜 찾아요?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? 안 작가! 감독님이야말로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? 한 번 버렸으면 됐지. 날 다시 잡을 것도 아니면서 왜 자꾸 이래요? 왜 자꾸 날 비참하게 만들어요? 가세요. 다시 오지 마세요. 가더라도 내 얘긴 듣고 가요. 아니요. 듣고 싶지 않아요. 안 들을래요. 안 작가! 이러지 말아요. 나도 할 만큼 했어요. 부탁하고 매달리고 애원하고 그래도 안 된다니까 포기한 거예요. 이 작품이 나한텐 그렇게 아무것도 아니냐 그랬죠. 아니요. 나한텐 내 남은 인생은 물론이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인생까지 걸고 쓴 작품이에요. 근데 왜 그만두냐고요? 나도 얘기하고 싶어요. 너무너무 쓰고 싶은데 정말 미치게 쓰고 싶은데 왜 그만둘 수밖에 없는지 나도 얘기하고 싶다고요. 근데 얘기할 수가 없어요. 얘기할 수가. 미안해요. 진심이에요. 감독님한테는 정말 미안해요. 저 진짜